있고요. 자, 일단은 이 비교 부분에서 지금 뭐 손필기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는 어디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명사, 뭐 형용사, 부사 이렇게 있었을 때 어디? 네, 형용사랑 부사에서 비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형용사랑 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변화하느냐? 원급과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의 3단 변화를 합니다. 근데 필요한 게 패턴은 as 원급 as, 그리고 비교급 than, 그다음에 더 플러스 EST 이렇게 그 패턴이 있다는 거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랑 지금 연결되는 거는 어떤 강조하는 표현도 같이 챙기면 좋아요. 얘는 베리가 원급을 좀 강조하고 머치가 비교급을 강조한다라는 것도 같이 챙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으로 나오는 거는 뭐냐? 너무 뻔하지만 ER이 끝나면 뒤에 당연히 den이 와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게 나온다는 거. 너무나 뻔한 건데 이 문제로 나온다. 자, 그러면 보시죠. 일단은 기본적인 그런 뭐 원급 비교 최상은 원형에다 뒤에 ER 붙이면 비교급, EST 붙이면 최상급이다라는 거쭉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 형태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지요. 뜻 달라지거나 이런 거. 그다음 원급 비교 쭉 봐주시고. 네모칸 친거는 눈여겨봐주세요. 뭐 특히 라티너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라티너 원에서 나온 거는 이건 하이라이트 칠까? than 대신 전치사 to를 사용한다라는 거. 여기서의 전치사 to의 뜻이 무언뭇 보다라는 뜻이에요. 무언뭇 보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인 성질 비교, 뭐 원급 된 어쩌고 나온다. 예. 챙기시고 얘도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더 비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그러면 이게 시험 나왔을 때 많이들 틀리는 게 바로 뭐냐? 원형 있는 상태에서 앞에 뭐가 붙으면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더라고요. 이게 한 단어입니다. more something이 이게 한 단어예요. 비교급이기 때문에 길어지면 앞에 뭐가 붙죠? most나. 근데 이걸 이제 분리해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Even still much far or not by far. 요거 출제가 된 사례가 당연히 있지요. 여러 번. 쉽지만 출제가 됩니다. 다시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교급은 2, 뭐 부정 비교급 용법, no more than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그냥 좀 보시고. 이거 헷갈릴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챙기시면 돼요. No more than이죠. 보니까 no more than인데 no more than이에요. no more than은 only예요. o only예요. 이렇게 no more than o only. 그러면 선생님 not more than은 only가 아니지 않습니까? 얘도 o가 두개 있지 않습니까? 얘는 not more than이니까 at most 이렇게 챙기면 돼요. 적어도 기껏해야. 그러면 at most랑 at least 요거 한번 또 챙겨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 at most에 대한 거는 이렇게 챙기면 돼요. at 다음에 최상급이 나오면은 이건 반대 뜻이 됩니다. 최상급의 반대 뜻이 돼요. 뭐냐? most는 긍정이죠? at most는 뭐예요? 많아 봐야 부정이 돼요. at least는 원래 least는 부정이죠. 근데 긍정이 돼가지고 적어도 이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at plus 최상급은 반대가 된다는 거. 그거 챙겨주시고. 이거 말고도 이제 at에 관련된 것도 뭐 있나? at most, at least. 많아야 적어도. 또 없나? 또 많은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없네.
at best. 이거 있죠. 이건 무슨 뜻이 있어요? best는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부정이 되겠죠. 부정이니까 at best는 뭐가 되냐? 잘 해 봤자 이렇게 돼요. 부정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at이 들어가면은 내용이 거꾸로 된다라는 거. 그러면 마찬가지로 at most도 그 at worst도 마찬가지예요. 그 worst는 부정이죠. at이 붙었죠. 반대가 되죠. 그럼 긍정이 돼요. 그 at worst는 어떻게? at worst 나빠봐야 이거죠. 나빠도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온 김에 내용 나온 김에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 no more than, not anymore than 이렇게 쭉 봐주시고. 근데 이거 이 부분 공부하실 때 이거 암기하려고 하면 재미 없어지거든요. 그냥 보시고 암기 안 되면 그냥 넘어가요. 이거 암기하느라고 문법의 중요한 핵심을 놓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제 짜투리예요, 말 그대로. 핵심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그 여러 번 보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 구문 뭐 같이 사용되는 거 이제 쭉 봐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보이고 문제 나오고요. 스텝 2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여기 이제 빈칸 있는데 이건 이제 굳이 정답을 그 적어드리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걸로 채워져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네요. 이렇게 봐주시고요. 뭐 I can't agree with 뭐 이런 거 또 원급 비교 배수해제 형용사. 아 이거는 형, 그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거 나오면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학생들이 배수가 as 앞에 붙어요. Her score is three times as high as John's. 이걸 암기하세요. 차라리 이거는 어수는 나오면은 시간 잡아먹어요. 그리고 많이 좀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문장으로 챙기자 라는 거. 그 다음에 최상급 내용 나왔고요. 최상급 강조하는 부사 아까 라틴어 비유 꼭 언급했는데 또 나왔죠? 이제 봐주시고 체크 테스트 푸시고 비교 부분 이거 포인트 시험 보시기 전에 봐야 되는 거 그쪽 9개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서 내용 잘 챙겨갖고 공부하시고 역시 제시된 기출 변형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